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41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번 주 다음 주는 사실은 뭐 그 광복 70주년을 앞둔 시기니까 그 뭐 일제 강점기 뭐 해방 그 전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번 주는 문화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뭐 무자비한 문화재 도굴 혹은 뭐 작물 뭐 아비 뭐 이런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한국 초대 통감을 지냈고 훗날에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처단되잖아요. 이토 네. 히로우미가 네. 도굴품 혹은 뭐 이 작물인데 작물 닥치는 대로 사들인 작물 아비다라는 걸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이토 히로우미는 고려작이 작물 아비였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통 관습으로는 그 무덤을 파헤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고종 임금이 얽힌 일화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화예요? 그 이토 히로부미와 고종이 나눈 뭐 대화인데요. 그 어떤 대화냐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도굴품 고려 청자를 가지고 이제 고종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청자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러니까 이토가 이거는 고려시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고종이 또 아 그래요? 이런 물건은 이 나라 조선에는 없는 거래요, 없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상한데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네. 이토가 묻고 고종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이 청나라가 이 나라에 청자는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토가 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자인 거죠. 이 도자기가 고려 시대 고분에서 이제 파헤친 도굴품이라는 거를 사실 이토 히로부미로서는 이실직고할 수는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고종도 좀 딱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이라는 분이 고려 청자를 두고 이 나라에는 없는 것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뭐 한심한 게 어디 한둘인가요? 근데 뭐 사실은 이해는 좀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마 이 고종은 고려 시대 무덤 속에 이렇게 안장돼 있던 고려 자기 이걸 사실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을 거다.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무덤을 파가지고 꺼낸 도굴품 뭐였으니까는 말이죠. 치마 이제 조선 시대 때도 도굴은 있었잖아요. 예, 뭐 이거 우리가 뭐 오랑캐 나라라고 욕을 했지 않습니까? 청나라. 그래서 정묘란이나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천인공노할 도굴을 자행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청나라 군도 이제 금부치만 가져가고 고려자기는 이제 고분 안에 그냥 두었다 그럽니다. 청나라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만 좀 좋아했던 거죠. 동방 예의지국에서는 그러니까 무덤을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일본인들이 알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평양 박물관장을 지낸 고이즈미 아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왜 그 이 금관을 뭐 머리에 이렇게 기생 이렇게 씌워주고 했다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조선 민족은 죽은 뒤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뿌리 깊은 사상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하급의 무식자가 아니면 도구를 감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르기까지 조선의 고분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알긴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 식민지 삼으려면 사실 상대방의 전통 이런 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도굴은 일본인들이 벌인 짓이라고 이제 자인을 하는 거죠. 뭐냐면 고분 도굴의 참상은 1910년 그 병합이죠. 그 전후부터 내지인들, 그 일본인들이 조선의 그 마을까지 파고들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뭐 묘 속에서 금딱이 온다든지 하는 전설의 고분을 네. 뭐 하여튼 묘사에 유행한 금광이라도 파낸 것처럼 하는 생각으로 파 돌아다닌다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병 이후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 금강을 캐듯이 조선의 무덤을 마구 파헤쳤다는 것을 이제 고이즈미는 반성하고 있는데요. 뭐 무덤 안에서 금탁이 운다고 뭐 하는 전설까지 퍼뜨렸다는 네. 거니까는요. 근데 아까 한일합병 때부터 몰려들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제 슬금슬금 기어들어온 거예요? 그 사실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도굴업으로 뭐 뛰어든 거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1894년 전후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사실 일본인들의 성향이 조선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본에서도 하층민
불량 도항자라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무례한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 쓰면 일본 제국 의회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선 체류 일본인들은 반드시 모험자였고 극빈자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이들이 바로 조상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조선의 무덤들을 파괴하고 유물을 마구 꺼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당시에 1890년대 이럴 때 1900년대 보면 경기가 안 좋아갖고 네. 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뭐 했다 그래요. 홍보를 그 대륙에 가갖고 한번 자기의 뜻을 품어보지 않겠냐 이런 광고를 보고서 네. 할일 없던 자들이 이제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조선이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그때 무덤을 파괴하는 게 무지막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칠곡군 거기 보면은 일본인들 석공 도공 뭐 토공 뭐 불량배까지 합세해갖고 한꺼번에 백여기 고분을 도굴한 적도 있었다 그러는데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청일 러일 전쟁 이후에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대적인 도굴이 감행됐다. 이것이 점차 대범해져서 무리를 마구 지어갖고 도굴하거나 무력으로 지역 사람들을 협박을 해갖고 적군을 막은 다음에 도굴을 했고 네. 예를 들면 백주대나 때 총검을 들이대고 그 후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눈앞에서 선조의 영역을 유린하고 강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라는 게 이제 그 황수영 박사 돌아가신 그 네. 미술사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일제기에 문화재 순환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끔찍했네요. 그 네.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조상 무덤을 파헤친 거잖아요. 네. 특히 그 고려시대 무덤이 표적이 된 이유는 뭐예요? 고려자기 때문이죠. 뭐 청자잖아요. 네. 고려자기 말고도 이제 고려시대 무덤에는 이 부장품들이 많습니다. 그 시신과 같이 이렇게 매장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무덤을 일확천금에 보고 아까 얘기했던 금광으로 뭐 여겼던 거죠. 일본인들은 고려자기를 특히 더 좋아했나 봐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고려자기 불법 도굴의 원조는 뭐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그 1906년에 통감부 법무원의 뭐 재판장의 평정관이라는 직책이 있다는데 거기에 부임했던 미학계 그 조사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네. 회고담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도 예. 고려 고분의 일부가 발굴이 됐다. 지금 일본에 존재하는 청자, 운학청자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명품 찻잔들이 모두 그때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 400년 후에 고려자기 선풍을 다시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다는 말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뭐 1900년 초까지는 그 이 조금 그 몇몇 애호가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아유카이 후사노신 뭐 아가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네. 뭐 애호가들만 이제 아름아름으로 고려자기를 이제 수집했을 뿐이었는데 뭐 그때만 해도 고려자기에는 큰 관심은 별로 없었다. 경성에서는 네. 특히나 그 지금의 그 충무로에 곤도라는 골동궁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그 경찰 출신인데 다카하시라는 사람이 점포를 갖지 않고도 고려자기를 이렇게 중계하는 정도 네. 그랬다 그럽니다. 이 다카하시라는 인물이 개성 부근에서 이제 불법 도굴된 고려자기를 사모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이제 뭐 이 1906년에 조선 통감으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로부미가 네. 그때부터 이제 고려자기의 멋을 알고 마구잡이로 이제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전문가인데 고야마 후지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의 취임 이후에 고려자기를 수집하는 자가 격증했다. 그래서 1912년, 13년 사이에 수집열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발굴 발견된 고려 도자의 총수가 몇십만이라고 헤아리기도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려자기 싹쓸이 쇼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특히나 이제 뭐 있는 대로 고려자기를 싹쓸이 했다는데요. 이것을 일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고려자기가 최고급 선물로 통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수집한 완품 그러니까 네. 고려자기 완품이 1,000점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중에서도 이제 일왕한테 상납한 최고급 도자 103점이 이제 도쿄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수집한 거예요? 그 이토의 하수인이라는 게 니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늘 이제 이토 옆에서 술자리에 뭐 대동을 네. 하고 노래 춤을 뭐 추고 뭐 이랬던 뭐 주흥을 돋구던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술상무 정도. 근데 이제
그 이또가 니타라는 인물한테 야 너는 고려자기를 보이는 대로 다 사들여라는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무지막지한 쇼핑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개성, 강화, 장단 뭐 이런 데서 이제 불법 도굴된 고려자기를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뭐 이런 식으로 500에서 네. 50에서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지정해 갖고 그냥 한꺼번에 지정을 아. 해서 그뭐 쇼핑을 했다는 거고 곤도 가게 고려자기를 싹쓸이 쇼핑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구입 비용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또가 귀국했을 때 자기 그 회계원한테 예. 집사죠 그러니까 야 이만한 고려자기를 사는 데는 얼마나 들었냐 이렇게 호기심 있게 물어봤다는데 회계원이 뭐한 10만 원 조금 늦게 점뭐그 정도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또가 그 회계원을 칭찬했답니다. 아뭐 이만한 돈으로도 이렇게 많은 고려자기를 샀어요 이렇게 칭찬했다 그래요. 그렇게 사들인 고려자기를 나중에 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귀국 때 정거장에 마중 나온 그 아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입이 좀 깨진 주둥이가 깨진 고려자기라든지 이제 좀 파손된 주발 이런 네. 것들 이제 아주 물 뿌리듯이 뭐 선물했다 그럽니다. 정말 이토 히로부미는 고려자기 장물합이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조선의 국권 침탈의 원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술 평론가이자 기자 출신인데요. 이구열 예. 선생님 표현대로 보면은 불법 도굴품의 최대 장물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였으니까 조선에서는 당연히 고려자기가 품귀현상이었겠네요. 그 당시의 표현대로 고려청자 광시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이라는 게 미칠 광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려청자의 광풍시대라고 했다는데 그 직업 도굴꾼까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호리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불법 발굴, 저 발굴 도굴이죠. 그 다음에 작물 거래로 먹고 사는 자가 수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고려자기 도굴 및 거래업이 조선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1904년에 요시쿠라 본노라는 인물이 조선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망 업종을 꼽았는데요. 그 중에 예. 하나를 골동품 상으로 꼽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고려자기의 우수품은 서양 각국에서는 적어도 수백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최상품이 10원 정도밖에 안 된다. 너무도 바보 같았다. 그런데 더 싸게 사고 싶으면 고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탐험해가지고 그곳을 이제 매입을 해갖고 예.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고분에 있는 토지라고 해서 그 값은 비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려 고분으로 의심되는 곳 부근의 토지를 통째로 산 다음에 무자비한 도굴을 감행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성, 뭐 강화, 장단, 해주 뭐 이런 고려 고분이 숙대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덤 한 곳에 하여튼 두 번, 세번막 그런 식으로 그냥 도굴이 됐다 그러는데요. 어느 예. 경우는 막 파내가지고 흙이 이제 잔뜩 묻어있는 그 어떤 고려자기 이걸 신문지에 싸서 매매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한숨이 나오는데요. 예. 조상을 끔찍하게 여기었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 당시에 그 1910년, 20년대 다음 주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의식이 별로 없고 그래갖고 뭐 사실 우리가 고분 발굴이 조선인들 좋아했겠습니까? 그 예. 사실 저항이 많았죠. 조선 총독부가 개최한 걸 보면 고족 조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 조선인들이 도굴이 아니라 그 연구 목적의 정식 학술 조사까지도 사실은 반감을 나타냈다는 내용은 담고 있어요. 뭐냐면 조선에서는 고분이 조상의 영역으로 신성시 된다. 그 네. 부장품 같은 것들은 손대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걸 파괴하는 거는 큰 죄, 대죄라고 생각을 해와서 그래서 총독부의 학술 조사 때마다 때때로 지방민의 반감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굴은 오죽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고고학자인데 이마니시 류라고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1916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년 전에 강화도에서 어떤 일본인이 고려 고분을 도굴해가지고 네. 유물의 일부를 꺼내 가려다가 폭도들에게 습격을 받고 도망쳤다고도 하고 무사히 도굴품을 갖고 왔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까지 무자비한 도굴에 혀를 찼다면서요? 지금 얘기했던 이마니시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식민사학에 뿌리를 심은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예. 도굴에는 뭐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뭐라 하냐면 자고로 조선인은 그 조상의 무덤에 손을 대는 법이 없었다. 악질 일본인이 남의 나라 조상의 무덤을 그토록 비정하게 도굴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메하라 세하루라는 거의 역사 고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또 이런 도굴은 총독 정치의 오점이 되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주도한 불법 도굴에 고용됐다면서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뭐 근데 이제 한심하지만 또 예. 나름 또 분석이 되는 거는 이뭐 조선인들이 2조 말기에 일본인이 분석한 거예요. 이 혹독한 정치에 시달려가지고 피폐 극을 달하고 있었다. 먹고 살 일이 없었다는 거고 네. 문무양반들 가운데도 직업을 잃어버리는 자가 점차 늘어서 조선 전체에 굶어 죽는 백성이 가득 찼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간의 돈이 될거 아니에요. 이 도굴이.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하나의 직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수인이 된 거죠. 뭐 먹고 살 일이 없었던 조선인들 도굴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원래는 조선의 명품은 인삼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항 직후에 조선을 찾은 일본인들이 사실 으뜸하는 그 선호품. 그래서 이제 고려 인삼이었다는데 예. 뭐 일본인들이 인삼 사려고 뭐 개성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개성 인삼 뭐 예. 개성 인삼이 사실 키우는 데가 뭐 장단 파주 이랬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차츰 고려작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고려 자기 중에서도 개성 부근 것들이 고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읍지가 개성이니까 몽골 침략으로 임시 수도가 됐던 게 어디예요? 강화잖아요. 네. 강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또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해주, 뭐 파주 장단 이런 데거든요. 그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그게. 근데 게다가 조상의 무덤을 훼손하는 것을 천륜을 범한 범죄로 생각했으니 네. 조선의 무덤 훼손도 없었을 거고 또 고려 자기도 최상품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돼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이왕직 차관을 지냈던 고미와 미호 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려 시대처럼 도자기를 그렇게 다량으로 매장하고 보존하는 나라는 아마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럽니다. 근데 결국에 도굴품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으로 갔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는 고려자기의 총수가 아마 몇만 점은 될 거라는데 그 가운데 특히 우수한 자기, 뭐즉 최상품 몇 점은 조선에도 없는 것, 일본에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도자기 전문가 고야마 후지오가 얘기하는 거죠. 조선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한 일본 사람들은 고려 인삼과 함께 고려 자기를 선물로 가져갔겠네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가 보면 우리는 뭐 요새는 뭘 갖고 가나요? 그뭐 홍삼 원을 갖고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처럼 싹쓸이 쇼핑은 하지 못했겠지만은 뭐 하여튼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 조선에는 그렇다 할 만한 토산물이 없었다. 인형이나 주머니, 왕구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오사카 등에서 조선용으로 만든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EM이라 그러나 오사카에서 만들어 갖고 조선으로 가져가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고려청자를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가지고 고려 인삼과 함께 아주 이 식자들 사이에서 이제 선물용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고려자기가 서양으로도 팔려 나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사카에 야마나카라는 상해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고려자기를 대량으로 사들여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팔아넘겼다 그럽니다. 고려자기가 유럽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요. 예, 역시 도자기 전문가 아오야나기 고타로라는 사람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려의 도자기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독보적이다. 일찍이 후쿠다라는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면서 독일의 한 귀족 저택을 방문했는데 이 독일 귀족이 아주 그 도자기 광이었다는데 빼어난 감시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후쿠다가 그 도자기를 하나 보고서 이게 어느 나라 도자기냐 물으니까 독일 귀족이 이런 자의 고려자기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창덕궁에 이왕과 박물관을 세워가지고 도자기를 이곳에 들여놓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리 대신이었는데 이완용하고 짜고서 창덕궁에 이완과 박물관을 세우고 그이 창덕 창경궁에 동물원을 조성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종왕제를 유로한답시고 그랬는데 그 이제 이완과 박물관에 선양된 고려자기 6,562점 출토지의 99%가 개성 부근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럼 다 도굴품이란 얘기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뭐 이완과 박물관을 세운 그 설립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굴품의 합법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했던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인 도굴범하고 골동품상이 우리 땅에서 이제 도굴한 도자기, 그러니까 작물을 박물관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겼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5원에서 20원에 불과했던 고려자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박물관에 구입한 청자 진사 동자문 표형병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네. 뭐 무려 950원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는 거죠. 아휴,
근데 문제는 그 거액의 돈을 모두 조선 왕실이 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이 일본인들이 도굴해서 이뭐이뭐 끌어들였던 도굴품을 조선 왕실의 돈, 조선 백성의 고열로 구입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09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대대적인 고려적인 경매 전시가 열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도굴한 작물이죠. 그러니까 떡하니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장을 연 건데요. 그 이듬해 이제 그 전시회 도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막히게 나옵니다. 고려자기는 조선에서는 단한 점도 지상에서는 볼수 없고 모두 고분에서 도굴된 것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굴한 고려자기를 구입한 출품자들의 이름을 쭉 실어놨는데 후작, 남작, 자작 뭐 이런 자기를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일본에 있는 고려자기는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 사학자 이용직 선생 따르면 뭐한그 민간인 소장하는 그런 고려자기가 한 2만 점 정도 뭐 이런다 기록을 했는데 뭐 사실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박물관 모든 박물관 민간 소장 고려자기를 모두 합친다 그래도 뭐 2만 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담할 따름인 거죠. 참담하고 한심하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술 사학자인데 황수영 선생이 이제 아까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강탈된 수만 점의 고려도자는 지금 일본에 있다고, 일본에 있다. 그걸 일본인 자신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안중근 의사가 거듭 말하고 있다. 기울어지는 나라의 비유는 지하 백골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뭐 아주 네. 한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슬픈 운명이 백골에 이르렀다 이런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 좀저 광복 7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백골이다 되도록 기억하고 와신 상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생각을 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뭐 관련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